네. 몇몇 분들께서 정프로 웃는 걸 보니까 아, 뭐 5G 오른 모양이다 뭐 이런 댓글들 이제 남겨주고 계신데 5G 오른 걸로 제가 기분 좋을 것 같으면 저는 1년 내내 울면서 방송해야 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이렇게 찾아주시고 또 좋은 대화들 서로 이렇게 많이 나누시는 모습 그거가 이제 기쁜 겁니다. 오늘 잠깐 올랐다고 뭐 그런 걸로 제가 기분 좋고 그런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또 박세기 전무님 잘 아시잖아요. 아, 네. 너무 잘 알죠.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네. 네. 이 어려운 경제에 항상 긍정의 에너지, 웃음을 주시는 우리 정프로님 절대 드라마나 영화 진출하지 마세요. 아유, 계속 여기 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네.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저희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주실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젊은 감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계신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김창권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두 분은 서로 너무 오랫동안 봤나요? 네, 뭐 오래 잘 오랜만에 만난 친구.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약간 한동안 조금 못 만났던 바쁘셔가지고. 네. 사실 우리 나이 때가 네. 이제는 여의도 지나가다 보면. 잘 없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반가워요. 예, 알겠습니다. 아, 아직까지 살아남았구나. 네, 네, 그러니까요. 아, 전후회 같은 게 좀 있으시구나. 네. 아. 두 분은 하긴 IMF 때도 네. 여의도에 계셨던 거죠? 네. 아, 뭐 저는 뭐 유학가 있기는 했었지만 그 전부터 계셨고 예, 있었으니까요. 아, 그리고 뭐 금융위기 뭐 이런 것도 다 네, 넘으시고 다 겪고 네. 산전수전 공중전 우리 네. 다 겪고 살아남은 거. 네, 박스피도 다 겪으셨고. 네. 자, 하여튼 우리 김 이사님과 함께 오늘도 역시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좀 하긴 해야죠. 그렇죠. 네. 뭐 상당히 최근에 약간 시장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긴 한데요. 항상 제가 우리 3프로 올 때마다 보면 약간 좀 또 크리티컬한 포인트 변곡점일 때 어떻게 또 신기하게 잘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지금 달력 보고 사실은 뭐 긴 장호장대한 뭐 이제 긴 이야기들도 있겠지만은 조금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 일정들이 꽤 많고요. 아마 11월 첫째 주까지 해가지고 인터넷 게임주 특히 이제 큰 종목들 중심으로 이벤트들이 좀 많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좀 그거를 좀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이제 21일 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이제 네이버 3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하죠. 네. 그리고 약간 기억 속에 잊고 있었겠지만 카카오페이가 21일 날 기간 수요 예측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동안 사실상 규제 때문에 카카오 주가가 많이 빠져 있었는데 과연 이제 이 규제에 대해서 기관들이 또 어떤 평가를 카카오페이에게 해줄지가 아, 페이 상장이에요? 네. 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3일 11월 3일 상장 예정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 이제 20일 21일 날 기간 수요 예측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 25일 26일 날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카카오페이의 공모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의미는 그겁니다. 카카오페이가 뭐 얼마의 평가를 받는다도 있지만은 그동안 이 인터넷 쪽질 이제 플랫폼 기업들한테 가장 이슈가 됐던 규제에 대해서 가장 네. 타겟이 됐던 기업 중에 하나가 카카오페이만큼 네. 그것에 대해서 시장에서 다시 어떻게 평가를 해줄 건지가 이제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뭐 K게임 뭐 게임 이야기도 되게 많이 하셨는데 네. 최근에 게임 주식 중에서 해외에서 좋은 성과를 내면서 뭐 급등한 게임 주식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아. 예,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뭐지? 상당히 그 시장에서 뭐 조금 최근 들어서 조금 소외됐던 뭐 엔소프트라든지 캐피토 네. 같은 대형 주식들도 이제 곧 정말 개봉박두한 이제 글로벌 대상으로 한 신작들이 출시 일정이 확정이 돼 있거든요. 그것들도 이제 지금 보시면 순서로 보시게 되면은 엔소프트 네. 리니지 W가 이제 11월 4일 날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 11월 3일 날 밤 12시 그러니까 11월 4일 날 0시에 이제 리니지 W가 이제 출시가 되고요. 글로벌 대상으로 그럼 아마 11월 4일 날 아침에 주가가 아마 크게 요동을 치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카오페이 상장도 3일날 예정이 되어 있고요. 또 11월 4일날은 카카오의 3분기 실적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크래프톤의 뉴스테이트 신작 나옵니다. 신작 나옵니다 했는데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에 또 곧 신작 출시일이 확정이 될 거고요. 그거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또 출시가 되는 큰 대작 게임이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해서 상당히 네. 몰려 있고
그리고 단순하게 뭐 주가가 조금 변동하는 게 아니라 크게 바뀔 수 있는 이벤트들이기 때문에 되게 조금 뭐 상당히 좀 관심 깊게 인터넷 게임 쪽을 보셔야 되는 그런 하나 하나 뭐 설명 주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채팅창 분위기로 제가 여론조사해서 좀 관심 많은 것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엔씨소프트. 네. 90만 원 뭐 100만 원 갈 것 같이 가다가 지금 60만 원 아래로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이제 한 60 정도 올라왔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떻게 얘 왜 NC소프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운명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죠. 그게 이제 말씀드렸던 미니W 11월 4일이고요. 그 가능성 큽니까? 잘 될? 그게 흥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뭐 흥행이라는 것 자체는 예측의 영역은 아닌 것 같고요. 이제 빨리 업데이트라고 이제 빨리 대응을 하는 영역인데요. 근데 이제 리니지에 대한 리니지 게임이라는 거에 대한 많은 소비자들의 실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오늘 최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0만 원 중반대까지 떨어졌다가 리니지가 엔씨소프트 같은 경우에 이제 60만 원을 회복했다. 오늘은 이제 60만 원 살짝 못 돼서 종가를 기록을 했었는데요. 좀 전에 이제 나온 게 보면은 글로벌리 이제 한 1,300만 정도의 사전 예약자를 기록했다는 기사가 좀 전에 떴어요. 리니지 W. 리니지 W만. 그 정도면 잘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뭐 MMORPG를 대상으로 한다면은 뭐 상당히 뭐 전대미문의 숫자예요. 아, 역대급이에요? 역대급인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렇지만은 불소투도 뭐 720만의 사전 예약자를 기록했지만 사실은 국내에서는 흥행이 안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뭐 아주 믿음직한 지표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하지만 그렇게 NC에 대한 나쁜 분위기 그리고 불소투의 실망감이 큰 상황에서 다만 이건 국내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한 게임이다 보니까 1,300만 정도라는 거는 상당히 좀 놀라운 숫자인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1,300만이 대체로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말고는? 우리나라 말고는 지금 13개국에 출시를 하고요. 주요 나라 아시아 국가로 보시면 대만, 일본 그리고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정도가 이제 주요 나라일 것 같습니다. 동남아시아들. 근데 리니지가 거기에서도 인기가 좀 있긴 있어요? 아니요, 이때까지는 없었죠. 없었고 출시조차도 안 됐던 지역들이고요. 그러니까 뭐 중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데 이제 리니지 W라는 것은 모바일 게임을 통해서 한번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고요. 최근에 어쨌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뉴월드 같은 게임이 상당히 MMORPG 물론 PC 게임이긴 하지만 되게 잘 됐고요. 뭐 여러 가지 뭐 그 어느 때보다 분위기는 좋지만 그래요. 그래서 지금 대박입니다 사세요. 뭐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파세요는 아니고요. 아마 지금보다는 11월 4일까지는 주가 변동폭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것 같아요. 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 11월 4일 날 나오는 거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돈을 버는 것보다도 11월 4일 날 아침에 얼마만큼 국내가 아니라 해외 유저들이 리니지 W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해주느냐, 얼마만큼 서버에 해외 유저들이 열심히 게임을 해주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이제 지표가 될 것 같고요. 네. 그에 따라서 주가 변동은 상당히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니지의 기본 틀을 유지한 상태에서 뭔가 이렇게 업그레이드된 게임이에요? 리니지 W 그렇죠. 리니지의 어떻게 보면은 이제 최근작인 거고요. 다만 이것은 이때까지는 리니지라는 게임은 주로 국내 유저들 대상으로 서비스를 해오던 게임인데 이것을 이제 글로벌 유저들에게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혹시 이건 저는 이제 게임을 워낙 잘 모르니까 혹시 이제 리니지라는 게임이 이제 오래됐잖아요. 예,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캐릭터라든지 뭐 그 스토리들을 그 기본적으로 갖고 간다면. 네. 예전에 리니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환호하고 그랬던 그거는 이제 거의 이제 사라진 상황, 시대가 너무 이제 지났고 네네네. 지금도 남아 있는 리니지 유저들은 예전에 이제 하던 그 관성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제 묻어둔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계속 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게임을 뭘 만든다는 것 자체가 예를 들면 한참 스타크래프트 인기 막 전 세계적으로 많았다고 지금 다시 그 캐릭터들을 가져다가 그래픽 좀 더 보강하고 한다고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런 거랑 좀 다른가요? 지금에 대해서 오늘 이 시점에서 게임이 잘 되고 못 되고를 갖다가 이야기한다는 거는 좀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소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잘 된다고 하든 못 된다고 하든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이제 11월 4일 날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아마 분위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아침에 이제 거래량이 실리면서 주가가 오를지 빠질지 어떤 평가가 나올지를 뭐 사실 그날 아침에 판단하셔도 그날 아침에 보겠습니다. 아닐 것 같아요. 네. 혹시 우리 전무님은 저기 게임 하세요? 아니면 전혀 안 합니다. 제가 좀 너무 몰라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방금 슈카가 생각나는 거예요. 네. 아니 우리 김창근 이사님
그 인터뷰는 우리 슈카가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러면 너무 몰라요. NC는 뭐 그렇다 치고 그다음에 지금 한창 최근에 많이 떴던 데브 시스터즈 그 뭐죠? 그 쿠키런? 네. 그거는 세계적으로 반응이 여전히 굉장히 뜨겁습니까? 아, 이제 반응이 아주 좋았다가 이제 갑자기 조금 식는 분위기가 뜨면서 갑자기요? 순위가 좀 떨어지면서 이제 오늘은 주가가 좀 급락을 한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데브 시스터즈 그리고 크래프톤 있죠? 네. 거기는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가장 주목하셔야 될 주식 중에 하나가 바로 크래프톤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조금 크래프톤이 이제 조금 오해를 많이 받고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상당히 이제 뭐 밸류에이션 논쟁부터 시작해서 뭐 원게임 리스크, 뭐 중국 리스크 등에서 많은 오해가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뉴스테이트라고 하는 말 그대로 글로벌 대작, 그러니까 이 아마 이제 바로 말씀드린 이번 주 다음 주에 이제 출시 일정이 확정이 돼서 아주 출시가 임박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역시 이제 NC랑 마찬가지로 그 게임의 흥행 성과에 따라서 상당히 좀 묻혀져 있던 가치가 좀 재평가 받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단 얘기신 거죠? 그렇죠. 예, 저희 최근에 저희 리닛 리포트를 썼고요. 네. 공격적인 목표 주가도 제시를 했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크래프톤. 네, 크래프톤. 위메이드. 위메이드. 저희 위메이드는 일단 커버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아, 말씀드린 것처럼 네. 위메이드가 사실 대표적인 최근 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좋은 네. 성과를 내면서 뭘로 좋은 미르포라고 하는 미르포. 예, 모바일 MMORPG입니다. 이게 작년 4분기 때 국내 시장에서 출시가 됐는데 그때는 그렇게 반응이 크진 않았어요. 국내 네. 시장에서는. 근데 8월에 이제 글로벌 시장에 출시를 했었고요. 처음에 11개 서버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100개 이상의 서버가 되면서 나름 뭐 그리고 지금 14일 기준 했을 때 동시 접속사가 80만 명 이상을 기록을 했다고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입니다. 넷마블 네오라는 회사가 상장 준비 중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쯤 합니까? 아, 그럼 날짜가 확정된 건 없습니다. 뭐 대충이라도 잡아놓은 뭐 그 회사들이 뭐 목표하고 있는 그런 날짜도 없어요? 아, 그것도 저희가 좀 제가 회사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거는 아직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네. 게임주들은 대충 이제 다 나왔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최근에 이제 아까 데브 시스터즈 말씀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메이드 말씀해 주셨지만은 뭐 주가가 게임의 흥행에 따라서 등락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과가 주가의 요인이었다는 거고 어쨌든 한국 게임 시장의 가장 뭐 큰 뭐 최고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현재까지는 대표적인 게임 기업 두 개인 NC소프트와 크래프톤이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준비했던 글로벌 시장으로 대상으로 한 신작 출시가 임박한 만큼 한번 그 어느 때보다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게임 ETF가 있나요? 많이 있죠. 많이 있어요? 많이 뭐 네, 있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 게임주들만 모아놓은? 있죠. 네. 그런 건 어떻습니까? 근데 최근에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이제 대형주인 뭐 엔소프트라든지 넷마블이 주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좀 전에 언급해드린 그러려한 그런 대장주들의 글로벌 신작이 어떻게 되느냐가 그런 ETF 투자까지도 결합해서 상당히 중요한 변수인 것 같습니다. 사실 게임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 출시한 게임이 대박을 내느냐 안 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그죠. 네. 이게 섹터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대박을 낸 회사만 움직이니까. 그렇죠. ETF는 골고루 다 이렇게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회사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 업종의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군요. 게임은. 그러니까 네, 그럴 게임 수가 없어요. 게임 주식이 주가가 다 같이 급등할 때는 네. 작년처럼 뭔가 이제 코로나처럼 시장 상황이 크게 바뀌었을 때 아니면. 뭐 콘솔에서 PC로 갈 때, PC에서 모바일로 갈 때처럼 게임 플랫폼 자체가 한번 크게 레벨업이 그러니까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전체적인 게임주가 같이 움직일 국면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뭐 지난번에 아마 제가 정프리먼트도 하죠. 네. 지금 클라우드 게임 시장 같은 것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시장이 뭐 될 듯 하면서 그렇게 되고는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시 한번 그 플랫폼 자체가 큰 변화가 있을 때는 아마 그런 전체적인 게임 주식들이 크게 움직일 수도 네네. 있죠. 아, 그 엔비디아의 그 지포스 나우 모르십니까 혹시? 네, 알고는 있어요. 아, 아세요? 네. 네. 그 제가 그때 우리 이사님한테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 그
클라우드 게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를. 네네네네. 예, 그래서 그걸 깔아봤어요. 네. 그때 별별 게임이 다 있긴 있더라고요. 뭐 스트리트 파이터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청소년 게임도 있고 뭐 이런데, 이걸 과연 애들이 할까? 굳이 그러니까 폰에서 다 혹은 뭐 자기 컴퓨터에서 다 이미 있는데 이걸 다시 여기에 접속해서 이걸 클라우드용으로 할까 하는 생각이 좀 한두 번 해보니까. 그렇죠. 사실은 아직까지는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에서 그런 것에 대한 평가가 없는 거는 이제 약간 미완성이라고 판가를 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들이 이제 아직까지 전환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쉽게 생각하시면은 뭔가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나왔고 여러 회사에서 네. 제품을 출시하지만 아직은 약간 옴니아 같은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건데 그런 거다 보니까 이제 그게 확산이 안 되지만 결국 그러다가 아이폰이 터지는 순간 확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분명히 가긴 갈 거죠. 아, 변곡점이 한번 그렇죠. 오겠군요. 분명히 그게 누가 어떤 사람으로 될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안 나온 거지만 네. 뭐 그게 올해 말이 될 수도 있고 내년에 될 수도 있고 내후년에 될 수도 있겠지만은 게임 시장에 한번 변화가 있을 거라고든 이제 기대는 하고 있는 거죠. 아, 컴투스 왜 빼놓냐고 뭐라고 하시나요? 컴투스. 컴투스 게임빌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네. 오늘 특히 주가가 많이 올랐고요. 근데 네. 조금 다른 스토리로 오른 것 같아요. 특히 컴투스가 오늘 올라갔던 이유는 이제 컴투스가 이제 서머너즈 워라는 게임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좀 잉여 현금이 생겼고 투자를 좀 많이 하셨는데 네. 상당히 이제 투자가 좀 잘 됐다. 아 게임에 의한 게임 아이템에 의한 뭔가 저 수익 매출이 아니고. 컴투스에서 투자한 회사가 뭐 잘 된 거군요. 네, 여러 회사들 투자하셨는데 오늘 기사 난 것도 보시면은 한 원금 8천억을 투자를 했는데 네. 예사가 한 7천억 정도의 평가 이익이 났다. 와. 근데 예사가 오늘 10% 그러니까 컴투스가 오늘 10%가 올랐거든요. 네. 근데 10% 올라서 1조 4천억이니까 시총 1조 4천억이 있다가 네, 평가 이익 7천억이 났다는 기사가 났죠. 그러니까 아, 이제 게임이라는 게 하나의 게임이라고 하지만은 정말 이게 많은 현금을 창출하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정말 이익률이 좋은 산업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바이오랑 비슷하다는 말씀을 누차 드리고 있는 거고요. 정말 글로벌 시장, 특히 우리나라만 뭐 세상이 아니라 이렇게 컴투스의 성원어처럼 글로벌 시장에서 뭔가 크게 흥행을 한다면 그거는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만약 게임 회사가 본업인 게임 개발 말고 뭐 그런 투자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해요. 네. 뭐 이 컴투스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그렇다고 치면 네. 그러면 비슷한 돈을 버는 다른 게임 회사들만큼 그 밸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회사는 야, 게임으로 번 것도 아니고 그냥 혹은 뭐 부동산 투자니 아니면 뭐 그 다른데 저 스타트업 투자를 잘해갖고 이렇게 돈 번 거 이거는 인정을 안 해줍니까? 아, 인정을 못하죠. 아 인정 안 네. 돼요? 아. 실제로 이제 게임 기업들만큼은 밸류에이션 격차가 되게 큽니다. 미국 기업이든 중국 기업이든 일본 기업이든 한국 기업이든 국가별로보다는 게임 기업의 게임 개발 능력에 따라서 아. PER이 70배, 80배짜리도부터 시작해서 7, 8배짜리 다양하게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게임 쪽은 아,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이제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갖고 계실 네이버 카카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네네. 네, 네이버. 네이버가 지금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다. 요즘 좀 회복을 좀 하고 있는 거죠? 뭐 크게 하지를 못하고 아직, 있고요. 아직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좀 바닥을 찾는 모습? 바닥을 찾고 있어요. 네, 지금 40만 네이버. 원을 이제 회복. 네이버 네. 얼마인가 봐야지. 네,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아직 바닥 따지고 있습니까? 아, 40만 원. 아, 40만 원 밑에. 근접해 있고요. 네. 자, 근데 이제 그 전무님이랑 저는 아마 이제 네이버 매매를 뭐 오랫동안 했고 이제 네이버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는데 자 아까 좀 전에 이제 실적 발표 이야기 드렸고 이제 조금 멈췄던 이제 IPO 이벤트도 시작이 되고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요즘 가서 세미나 가서 말씀드리는 조금 그래프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화면을 좀 봐주시게 되면요. 어떤 거죠? 이게 20년간의 네이버 주가 그래프입니다. 20년? 네, 그러니까 2002년 10월 달에 상장해서 네이버가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다는 거죠. 뭐 얼마나 오른 거예요, 도대체? 보시면은 427배가 오른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지나고 나서 보면 사실 지금 보면 최근에 빠졌다고 하는 게 이제 맨 마지막에 하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이제 조정도 이제 고점 대비 조정이 나와 있는 한 15% 정도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물론 뭐 시가총액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미 높아진 시가총액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인터넷 산업의 투자가 아마 카카오페이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보면 좀 저는 생각할 때 조금 약간 그 이 산업에 대한 좀 시각 철학이 필요하다고 누차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네이버만 보시더라도 지나고 나서 보면은 뭐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돈을 큰 돈을 번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질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제 보시면 여기 이제 중기 정도 사이클이 보이실 겁니다. 한 몇 년 정도 주가가 네. 올랐다 빠졌다. 뭐 그 정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한 2, 3년 짧은 부분 2, 3년 길면 4, 5년짜리 조금 기업의 성장 사이클 정도에 맞춰서 네. 투자하자라고 하는 게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같은 주식에 대해서 네, 네, 네. 말씀드리고 있는 게 제 의견인 것 같고요. 지금 현재는 네이버의 그 커머스나 광고나 웹툰이나 뭐 제페토나 뭐 클라우드나 통 이런 걸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이번 스토리는 성장 이제 사이클은 아직 끝난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하는 게 제 의견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제페토가 꽤 기대를 좀 모았던 것 같은데 아 지금 가입자 늘어난 속도 확 줄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아니요? 않고요. 네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여기 화면 하시 한번 좀 봐주시게 되면요. 네네. 자 이거는 센서타워라고 하는 이제 유료 데이터고요. 이제 좀 이제 미국 회사인데 이제 기업들의 그런 모바일 지표들을 이제 전문적으로 보여주는 이제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고 계시는 첫 번째 그래프가 이제 제페토의 월 다운로드 수가 아마 신규 유저들의 유입 속도겠죠. 근데 그건데 보시면 이게 9월달까지 숫자인데요. 아까 이제 질문하셨던 좀 줄어든 거 아니냐는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도 아마 지금 막 쓰시는 분들 알겠지만은 이제 구찌, 디올, 폴로, 네, 나이키 콜라보 막 하고 그러죠. 다 이제 제페토랑 하고 있는데요. 네. 자, 보시면 이거는 광고를 빼고 이제 두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월 결제액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글로벌 유저들이 제페토에서 그런 아바타 아이템을 구매하는 금액인데요. 보시면 지금 8월, 9월 달에 가파르게 일단 올랐어요. 아직까지 절대 금액이 뭐 어마어마한 숫자는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 그래프를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페토는 상당히 잘 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맨 뭐 그때 오셨을 때인가 2억 명 정도 아마 누적 가입자가 누적 가입자 네. 그랬던 것 같은데 아 저는 이제 항상 그 피부로 저는 그런 것들을 늘 저 느끼려고 하거든요. 네네네. 주변에 하는 애들이 있나 없나. 네네네. 근데 이제 제페토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의 90%가 일단 해외이기 때문에요. 아 그래요? 네. 국내에서 아. 이렇게 그리고 이용자가 주로 이제 10대 그다음에 초등학교 여자 그렇죠, 여자 성별을 가진 유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정프로님이 조금 그 접점이 없으신다면 주변에 하시는 분은 찾아볼 수 없을 수도 있겠죠.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초등학교 학생들의 마인드를 조금 더 한번 제가 연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그 아까 이제 그래프들 좀 보여드렸고요. 네. 이제 지금 이제 실적 발표가 이제 21일 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있는데요. 자 아까 이제 다시 좀 화면을 가서 볼 수 말씀드리면은 자 이게 그러면 이제 궁금하신 거는 자 이런 장기간 물론 주가가 오른 건 다 알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이렇게 그 중간 중간에 이렇게 등성이를 만들었던 게 뭐냐라고 보시면 우리 뭐 전문님은 잘 알고 계시지만은 결국은 한동안 그 네이버의 성장을 주도하는 사업부가 이제 성숙기에 들어가면서. 전체적인 매출 증가율이 떨어질 때 결국은 주가가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갔던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그 옛날 이제 2000년도 초반에 PC 광고부터 시작해서 뭐 라인의 성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이런 인터넷 기업들은 그 기업의 실적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기업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시장을 대표하고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요. 네. 기업 자체, 그러니까 아마존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구글이나 네이버의 실적 지표 자체가 결국은 산업의 모든 것을 갖다가 보여줄 때가 많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매출액 증가율이 예를 들어서 네이버가 아주 쉽게 약간 대치동 학원 강사 스타일로 말씀을 드리면은 네. 자, 네이버가 사업이 하나 두 개 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카카오도 네. 마찬가지고요. 자, 근데 그 중에서는 되게 어느 정도 이제 사업 자체가 성숙기에 들어가서 매출 증가율이 떨어지는 사업부도 있을 거고요. 네. 막 시작했는데 너무 잘 돼서 뭐 200% 300% 올라가는 사업부가 있겠죠. 근데 기존에 잘 되는 사업부는 매출 성장률은 떨어지지만 매출 비중은 되게 높을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새로운 사업이 잘 되더라도 200% 300% 성장하더라도 걔가 못하니까 비중이 높은 애가 성장률이 떨어지면 썸으로 네. 보면은 떨어지는 구간이 있겠죠. 네. 자 어쨌든 네이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가 여전히 한 56% 비중을 차지합니다. 자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지표로 우리만큼 네이버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지 못하지만 네. 그분들이 이때까지 매매하면 대부분 돈을 벌었어요. 전문님은 잘 알고 계시면. 네. 자, 그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자, 그래서 전체 매출 증가율만 가지고 많이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자, 네이버는 작년 2020년 1분기 때 매출액 YOY 총 증가율이 10% 중반도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지금 30%까지 왔거든요. 2021년도 2분기 기준했을 때. 그래서 이번 모레 그러니까 저 여기 21일 날 목요일 아침에 저는 전망이 한 31% 정도 YOY 성장을 이번 3분기에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래서 30이 되냐? 30%. 네. 그 자체면 계속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성장 사이클은 지속이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물론 30을 훨씬 많이 넘는다면 더 좋은 거고 거꾸로 30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20% 중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겠지만은 현재 제 이상은 30%를 넘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래서 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카카오의 주가 하락에 또 빌미가 됐던 정부의 네. 금소법부터 시작해가지고 네네네. 규제 움직임, 네, 규제 움직임. 네. 그게 제가 그 네이버의 그동안의 실적 발표의 어떤 성향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아 사회 분위기가 이러니까 네. 실적 좀 줄여서 발표하자 이럴 수 있습니까? 뭐 그러니까 그렇게 해왔는지 제가. 아니요 뭐 약간 뭐 제 생각엔 네. 네,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네이버 카카오는 그렇게 아마 그런 식의 할 여유도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없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예. 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뭐 분기 실적이라는 게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요. 네. 예. 예. 뭐 어마어마한 그러면 예. 그러기는 제 생각에는 좀 그러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네. 그 그래프 보여 주신 거 네. 주가는 실적이 연동된다. 요 그래프를 제가 좀 보니까 네. 영업이익과 주가가 네. 뭐 대충 비슷하게 가는데요. 네, 네, 네. 영업이익이 훨씬 더 높고 주가가 겨우 이제 밑에서 어느 정도 차이를 갖고 따라오다가 이제는 붙어버렸어요. 네네네. 그럼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 뭐 그래프를 그리다 보니까 모양이 그렇게 된 거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매출액 증가율이라는 것 자체가 그 회사가 지금 잘 되고 있다 못 된다를 나타내는 지표라 그런다면은 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의 기울기죠. 그러니까 이 방향성이 일단은 또 주가의 하나의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까 이거는 뭐 네이버든 텐센트든 아마존이든 그려보면은 영업이익의 절대값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이 시가총액에는 또 상당히 의미 있게 의미 있는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방향성을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네. 붙어버렸는데 자 붙어서 끝나버리면 이걸 옆으로 쭉 가면은 그러면 이제 주가는 빠져야겠지만 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성장이 있으면 이익률이 오히려 높아지든지 유지가 되면서 절대값의 영업이익은 또 급증하는 구간이 오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은 뭐 말씀하신 이거는 뭐 그리다 보니까 모양이 좀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래서 또 하나 이번 네. 그 목요일 21일 날 보셔야 될 게 네. 네이버가 영업이익률을 20%를 유지하느냐가 또 중요한 지표입니다. 20%가 마지노예요? 20% 마지노가 아닌데 지난 분기가 20%였거든요. 아 그보다 더 올라가야 그러니까 된다. 뭐, 올 최소한 그러니까 그 정도를 유지해 주면은 매출이 크게 늘어나니까 이익이 절대값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비용이 통제가 되고 있다는 거고요. 새로운 네. 신규 투자가 새롭게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뭐 쉽게 생각하시면 네이버는 목요일날 30%의 매출 성가율과 20%의 영업이익률을 보시면 대충 뭐 외국인 투자자 아마 10조, 20조짜리 운영하시는 100조짜리 운영하시는 아. 펀드 매니저님도 그 숫자 정도 보시고 계속 가져가야겠다. 뭔가 문제가 있네. 그걸 판단하실 것 같아요. 아. 그 매력적인 숫자를 보고 하면 안 들어올 수는 없을 것이다. 네, 뭐 안 네. 들어올 수 있다보다는 새로운 이제 인터넷 게임 주식도 인터넷 주식도 보면은 네. 결국은 새로운 성장 스토리 그동안 조금 성장을 주도하지 못하는 새로운 사업부가 생겼을 때 주가가 급등을 합니다. 근데 그건 이제 게임 출시랑 비견할 수 있겠지만은 네. 결국은 장기간에 뭐 저는 이제 앞으로도 10년, 20년 이 인터넷 기업들은 더 성장할 거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지난 20년간의 인터넷 산업의 스토리는 그거죠. 모든 것이 인터넷을 통하든 중심이 네. 되든 인터넷에 의한 거든 결국 그 스토리는 여전히 지금 뭐 모든 사업에 이제 뭐 노는 것부터 교육부터 서비스에 뭐 전자상거래 다 통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네. 큰 그림은 통하고 있고요. 지금 네이버가
시험 보는 거죠. 계속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는 게 뭐 그 아마존이나 텐센트나 다 마찬가지로 보고 있는데 현재 30, 20 정도면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뭐 믿고 기다려도 된다라는 의미는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럼 카카오는 카카오가 진짜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자, 카카오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규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뭐 리스크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었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직접적인 트리거 된 게 이제 카카오페이가 하고 있던 여러 가지 금융 서비스가 이제 말씀하신 금속법 등을 통해서 정부의 뭔가 태클을 받았다는 부분이 컸던 부분인데요. 자, 말씀 아까 좀 전에 쭉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카카오페이가 이번 주에 이제 기간 수요 예측을 통해서 이제 과연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제 판결을 받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에 의해서. 그런데 자 규제에 대한 이야기는 늘 말씀드리지만 인터넷 기업에 대해서 지난 20년간 그건 뭐 한국이든 중국이든 미국이든 계속 있었죠. 하지만 그게 과연 규제가 어느 정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 부분은 최근에 중국을 제외하면 사실은 없었었어요. 그러니까 말만 이제 항상 있었던 부분 실제로 법이 제정이 됐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산업이 더 빠르게 성장했는지 아니면 그걸 이어내는 뭔가 다른 걸 찾아냈기 때문인데요. 어쨌든 지금 규제 이야기가 이번에 한번 크게 이슈가 된 거고요. 텐센트 중국 쪽을 빗물로 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금속법을 통해서 한번 최근에 이슈가 됐는데 근데 그거를 과연 시장에서 얼마만큼 심각하게 평가를 받을지 말지를 이제 유무죄 여부를 이제 평가를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페이 상장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네이버가 진짜 되게 조심했거든요. 뭐 제가 피부로 느끼기 역시 또 그 피부 매매법인데 피부로 느끼기에 저희랑 뭔가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나 이럴 때도 아 혹시라도 자신들이 뭔가 대기업처럼 느껴질까봐 그래서 뭐 무슨 계약을 할 때나 뭐 할 때도 혹시 자기네가 중소 왜냐면 이제 제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이제 팟빵 사태인데 팟빵이라고 이제 그 오디오 플랫폼이 네.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네이버가 무슨 오디오 서비스 하나 시작한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어요.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잘 하려고 하는 거를 그래 그 네이버라는 큰 회사가 이런 일이 비단 그 오디오 서비스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네이버는 오디오 클립 전에 뭐 하나 더 있었는데 하여튼 그걸 아예 그냥 마케팅 자체를 안 했어요. 못 하더라고요. 겁나서. 근데 이제 그게 네이버에만 과거에는 1인자였으니까 이제 다 집중되다가 이제는 카카오가 너무 커지니까 카카오까지도 이제 이렇게 막 감시의 눈들 혹은 뭐 그런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 같아서 만약에 이게 과거 네이버처럼 간다면 네이버보다 더 사람들이 이제 더 많이 쓰는 이런 저 플랫폼이 됐을 테니까 그거 더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좀 전에도 제가 들어오기 전에 넷플릭스 말씀을 한참들 하시고 있는데 자 이게 뭐 우리나라에끼리 뭐 네이버 카카오만 있으면 문제지만 분명히 이제 우리에게 그런 뭔가 플랫폼이 없으면 상당히 이제 해외에서 분명히 들어올 수밖에 없는 글로벌한 비즈니스라는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이미 네이버나 카카오나 이제는 예전에는 정말 국내 시장밖에에서의 경쟁력밖에 없었지만 나름 이제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는 충분히 뭔가 해볼 만한 경쟁력들을 저는 조금 확보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진출할 수 있는 여력이 됐기 때문에 좀 더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규제 이슈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규제 이슈는요. 네. 그럼 이 산업을 안 하는 게 맞냐고 하면 아마 정치 규제법에 대한 법률을 내시는 분들도 이제 막자는 건 아니다. 다만 상생을 해라.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고유업은 뭐 하겠죠. 예를 들면 네네네. 뭐 카카오톡 해라. 뭐 카카오 무슨 저 포털사이트 이런 거야 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무슨 저 얼마 전에 문제는 꽃배달이든 뭐 이쪽으로 계속 벌리려고 했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거 다 이제 못 하게 되면 네. 결국 확장성에 좀 약간 훼손이 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이제 그게 이제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긴 하는데 과연 이제 그게 카카오를 통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은 사회적 합의가 사실은 뭐 하긴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사실 꽃배달이나 뭐 어떤 사업도 뭐 미장원이 됐든 뭔가 그게 이제 변화가 돼야 인터넷에 대해서 뭔가 플랫폼이 네. 필요하다는 걸 알지만은 그게 이제 카카오가 맞느냐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예, 그 부분 뭐 말씀하시는 것처럼 맞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결국은 저는 방향이 이제 인터넷에 당연히 이제 전화해가지고 저 몇 시에 갈게요가 아니라 당연히 언젠가는 다
모바일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약하고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될 건데요. 그렇겠죠. 이제 그거는 시간의 문제인 거지. 결국은 그게 물론 꼭 카카오를 해서 통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인데 네. 그만큼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이버가 카카오가 굳이 제가 생각할 때는 뭐 미장원이나 꽃배달을 하지 않더라도 네. 할 일은 너무 많고요. 그런가요? 새로운 사업들은 많기 때문에 뭐 굳이 그렇게 예, 고민하시지 저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약간 저 인터넷 쪽은 잘 모르긴 합니다만 사람들이 카카오를 높은 저 퍼에도 불구하고 막 샀던 이유는 야 앞으로 카카오가 우리나라 지배할 것 같아 뭐 이제 이런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50배 100배 되더라도 아 오케이 뭐 왜냐하면 나중에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카카오를 통해서 할 것 같으니까라는 기대로 아마 사람들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하고 있는 일 정도만 혹은 여기서 정말 다른 업체들이랑 충돌 없을 거 정도만 만약에 이 그런 규제 같은 게 딱 걸려서 그 안에서만 성장해야 된다는 결론이 혹시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나게 되면 카카오에 그동안 줬던 밸류에이션은 도저히 줄 수 없는 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네. 이제 네이버든 카카오든 네. 이제 말씀하신 그냥 기존의 스토리로 가면 주가라는 건 항상 고점이 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제 못 올라가는 거고요. 이제 뭐 카카오도 나름 이제 새로운 뭐 또 성장 전략을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요. 네. 이제 그걸 보여주면 그래서 그게 시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의를 받으면 주가가 올라갈 건데 지금 제가 이제 3분기 실적 카카오페이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런 투자자 판단은 그거겠죠. 사냐 마냐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살 거냐 가지고 있어야 될 거냐 네. 뭐 팔 거냐에 대한 의사결정을 네. 한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 차원에서 본다면은 이제 분기 실적이랑 카카오페이라는 이벤트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 충분히 내가 그 의사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근거는 되겠죠. 네. 지금 영업은 잘하고 있습니까? 카카오 뭐 예를 들면 저 영업이 그렇죠.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그 말씀은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그래서 뭐 일단은 투자자들한테는 어느 정도 학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기 실적 발표를 할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는 뭐 아직 시작했지 않은 이벤트라서 제가 뭐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겠지만은 네네. 한번 뭐 이번 주 다음 주에 뭔가 많은 뉴스들이 나올 거니까요. 또 분위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아 이번 주 다음 주가 매우 중요한 주군요. 뭐 예, 게임이든 뭐 그다음에 인터넷이든 예, 많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 이 카카오 네이버는 워낙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갖고 계시고 또 지금 상황이 안 좋은 분들도 많으셔서 그렇죠.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프를 좀 20년짜리 주가 그래프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네. 사실 이게 좀 하루하루 주가라는 게 많이 흔들리지만 때로는 이렇게 크게 성장하고 나름 뭐 지금은 되게 규제나 이런 이야기 때문에 안 좋지만은 장기 투자가 꼭 뭐 10년, 20년을 들고 있으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않고요. 네. 내가 신뢰를 못하면 당연히 팔아야겠죠. 네. 하지만 그게 이제 숫자화 되지 않은 그냥 단순하게 뉴스 플로우 가지고 매매하시는 것보다는 제가 뭐 카카오 네이버 정도 되는 주식이라면 최소 분기 실적의 매출액 증가율과 이익의 방향성 정도만 가지고 확인하시고. 판단하셔도 그러니까 살 네. 건지 가지고 계실 건지 파실 네. 건지를 판단하셔도 충분히 대응이 될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다시 한 번만 그 마지막으로 제가 이걸 해주겠습니다. 네이버 20년 주가를 제가 다시 한번 지금 그림을 봤거든요. 네. 2007년 10월 가격이 2013년 10월 가격보다 더 높아요. 네. 그리고 2013년 그러니까 한 6년 동안은 그냥 손가락만 빠른 거죠. 네네네. 그리고 2013년에 한번 뻥 튀어갖고 2014년쯤에 이제 크게 고점 찍고 네. 2019년 연말 정도나 돼야 다시 그 시점이 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또 한 6년, 7년은 또 논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제 또 빵 떴는데 네. 이제부터 한 또 6년, 7년 또 노는 거 아니냐. 되게 날카로운. 정말 날카롭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그 우리 전무님은 정말 잘 아시겠지만은 네. 자, 네이버만 하더라도 예전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회사였죠. 네. 수익 모델이라고 해도 하나
정도 아니면 정말 그때 당시에 잘 되고 있는 성장 사업부가 네. 하나 아니면 둘 정도가 다였어요. 네. 그게 이제 처음엔 PC 온라인 광고였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인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모바일 광고가 잘 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쭉 아까 잘 되고 있는 커머스, 핀테크, 광고, 웹툰, 글로벌의 제톨링스, 제페토, 클라우드 쭉 그랬는데요. 자, 지금은 뭔가 회사도 직원들도 그때 뭐 몇백 명이었으면 지금은 뭐 만 명, 이백 명이 됐고요.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단위도 글로벌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만큼 이제 좀 경우의 수가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성장할 수 있는 이제 뭔가 이제 포텐셜을 가진 저력이 늘어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그것도 이 30%가 아니라 만약 갑자기 20% 뚝 떨어지면은 아 얘가 힘이 빠졌다. 7년 쉴 수도 있다는 강한 지표가 되겠죠. 아마 제 말씀드리기 전에 대량적인 외국인 매도세가 나올 거예요. 아. 자, 그것도 내가 미리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찍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거보다는 유일한 지표인. 그래서 아마존 같이 큰 주식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10% 20%씩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에 판단하시기보다는 그 정도 사이클로 판단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아유, 혹시 이번에 오른 걸로 끝내고 또 이제 안 오를까 봐 걱정돼서 좀 여쭤봤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인터넷 산업이라는 게 여전히 성장 사업이고요. 그중에서 네. 가장 네이버 카카오는 강력한 후보 중에 하나죠. 물론 그분들이 모든 걸 잃었다고 보기는 없지만 그래서 그걸 지켜보는데 그냥 뉴스 하나 가지고 막 뭐 규제합니다 뭐라든지 뭐 아니면 뭐 대박이에요 이런 것보다는 조금 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소한 이런 분기 실적 정도 가지고 의사결정하니까 저희도 뭐 그렇게 따라하시면 크게 손해보진 않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6월 달에 작년 6월이요? 네.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김창건 이사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 정프로님하고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이버는 강남역 빌딩 카카오는? 했더니 카카오는 홍대 빌딩인가요? 라고 딱 얘기하셨어요. 제가요? 네. 아, 그렇습니까? 아, 참. 그랬더니. 그게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아. 핫플레이스가 되어가는. 아.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주식 부동산 하시다가 이제 주식 오시는 분들 네. 좀 이렇게 주식에 대한 개념 잡아드리려고 네. 부동산으로 많많이 비유를 하는데 홍대는 카카오는 홍대 빌딩인가요? 라고 우리 정프로님 제가 그랬군요. 네. 그리고 참 천재 같은데. 그러니까요. 천재 같은 면이 많습니다. 그리고 네. 오늘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전무님 홍대 저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죠. 알아들었는데 이 네이버 이 우리 이사님이 보여주셨던 이 20년 차트 네. 보여 참 우리 이사님이 참 일타강사 맞으시구나. 한 번에 그냥 답을 내주신 거예요. 20년 동안 20년 전에 사실은 다크버블 때 미국에서 야후 네? 제리 양 해가지고 뭐 지금 앨런 머스크 같은 그런 존재였잖아요. 그런데 포탈에서 그냥 포탈로 머물다 보니까 그냥 허접한 회사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 야옵 네, 네, 철수하고 네, 그렇죠. 네, 네. 그 네이버는 꾸준히 성장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꾸준히 성장해온 거예요. 한 게임도 있었고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그죠. 네, 네. 라인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세계 한 6억 명 쓰죠. 아닙니다. 한 1억 7천. 라인이요? 네. 그래? 일본에서 네. 1등이고. 근데 이제 태국 뭐 해가지고. 네, 그래도. 아, 1억 7번 이상밖에 안 써요. 하여튼 그렇고 네. 네, 그 이 커머스 이커머스부터 해가지고 제페토까지 메타버스에서도 두각을 내고 보면 네이버의 그 임직원들의 저는 이 놀라운 능력을 보면 앞으로 또 세상이 바뀌는 거에 또 새로운 혁신 기술 만들어내고 그죠? 네, 그렇다고 보면 지금 고점 대비 네이버가 좀 덜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카카오는 지난번에 좀 오버슈팅하면서 그 카카오 뱅크 상장 때문에 약간 오버슈팅이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한 35% 빠진 거고 네이버는 그런 오버슈팅이 없다 보니까 한 20% 빠졌는데 제 마음 속에도 결국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 카카오 택시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냥 택시랑 카카오 택시가 왜 카카오 택시가 뭐 90% 넘는다면서요. 지금 그럴 네. 거예요. 뭐. 예. 근데 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밸류가 있어요. 저희 딸이 카카오 택시를 탔다 치자고요. 옛날 같으면 택시 강도 살인 사건 이런 게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카카오 택시 하면 운전자가 누군지 그 로그가 다 남다 보니까
그 예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그 시큐리티 안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소비자들이 원했던 걸 이 플랫폼 기업들이 만들어주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막 아주 막 지겹게 저도 반복을 드리지만은 그런 것들을 뒷받침하는 게 이제 매출액 증가율. 그러니까 예. 카카오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한 45% 이상 또 이번 무기 성장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그냥 보시면서 그게 무너질 때가 문제인 거지. 네. 간호 있다는 건 뭔가 계속 잘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저는 뭐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빌딩이 무너지고 있어요라고 하길래 빌딩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투자 심리, 투자자들이 주가가 빠지니까 심리만 무너질 뿐이에요. 아. 네, 얼마나 좋아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건데.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꼭 사실한 얘기를 네. 자, 하여튼 인터넷 그리고 게임 관련된 이야기 오늘 좀 들어봤고요. 하여튼 이번 주, 다음 주쯤에 굉장히 여러 이슈도 이벤트들이 네, 몰려 있으니까. 11월 이제 3일 카카오페이 상장과 이제 실적 발표, 네. 리니지 W 출시까지 네, 뭐 한 3주에 걸쳐서 있습니다. 네, 그걸 하여튼 잘 저희가 좀 보면서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 산업 인터넷과 게임 쪽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시죠. 미래에셋증권의 우리 김창권 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어려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네, 들어가십시오.